교재 108쪽에 와인 홈페이지, 와인 소개 홈페이지 메뉴, 그거를, 우리가 어저껜가 그저께 했었던 그 목록 태그 방식으로 했던 그거를 그대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우리가 작업했던 거에서 고쳐서 와인 페이지가 되게끔, 와인 페이지 메뉴, 와인의 메뉴 부분이 되게끔 우리가 수정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려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에 패널에서 메뉴.html을 열어보세요. 오른쪽에 패널에서 메뉴.html 열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지니 씨도 있나요? 네네, 지니 씨 있나요? 메뉴, 오른쪽에 메뉴, 거기도 작업을 했으면 있을 거예요. 그거를 Save As 해가지고요. Save As 해서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냥 메뉴 하면 얘랑 혼돈되잖아요. 지금 페이지가 지금 우리가 한 열흘 정도? 열흘도 안,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요. 홈페이지가 두개 나와야 돼요. 미야자키 하야오 사이트가 하나 나와야 되고, 와인 소개 사이트가 하나 나와서 사이트가 두개 나와야 돼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파일 이름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메뉴라고 하면은 얘 덮어 씌우면 안 되잖아요, 지금 홈페이지 만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와인 언더바 메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와인 언더바 메뉴.html이라고 하면 되겠죠? 교재에 그렇게 나왔구만. 교재대로 하면 되겠구만. 그죠? 그렇게 적어주세요. 와인 언더바 메뉴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고치도록 할게요. 이거를요. 이걸 고쳐서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수정해서 작업하는 방법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 화면으로 드래그해서요. 처음으로라고 고쳐야 되죠? 처음으로. 아예 여기서 그냥 하지 뭐. 그다음에. 작가 이야기는 드래그해서 소믈리에란. 세 번째는 와인의 품종. 와인의 품종. 네 번째는 와인의 종류. 코드에서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아니, 소스 지워져 버리죠? 예, 잘못하면 이게 링크 걸린 게 지워지니까 그냥 저기 코드 딴에서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잘못하면 다 지워져, 얘가. 얘가 좀 그래.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배경색이 하나도 필요 없거든요. 근데 배경색이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이 아이디 값은 필요 없죠. 19번째 셀에 우리가 아이디 했던 이유가요. 배경색을 알록달록하게 하려고요. 어쩔 수 없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 19번째 아이디 지우고, 20번째 아이디 부분 지우고, 22번째 아이디 부분 지워져요. 그러면 색깔이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는 의미가 없죠. 지워줍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스타일이 세 줄밖에 안 남아요. 그죠? 스타일이 딱 딸랑 세줄 되는데, 일단은 색깔이, 글자 색깔이 쟤네처럼 저런 색깔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냐면요. 글자 색깔 부분이요. 우리는요. 어디다 했냐면요. 9번째 줄에 했어요. 칼라예요. 000돼 있나? 예, 그거를 샵까지 다 지워요. 그러니까 샵 000만 지운 다음에 다시 아이고, 지운 다음에 다시 샵
누르면 틱 하면은 나오죠. 거기서 900짜리 하면 되겠죠. 900. 어두운 빨간색 900. 폰트 채도 얘네 무슨 채야? 저렇게 특이한 폰트 채로 바꿔주면 폰트 채를 알아야 뭘 해먹지? 그러면요 이렇게 합시다. 폰트체를 모르니까 폰트체를 모르니까요 디자인 한번 클릭하세요. 디자인 클릭. 그래야 이걸 써먹어요. 디자인 클릭 안 하면 못 써먹어요. 자 여기서요 A링크 A비지티드 더블클릭 해서 폰트체를요 바꿔보세요. 바꾸는 김에요. 폰트 크기도요. 뭐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세요. 폰트 크기랑 뭐 이런 거 바꿔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김에 오케이. 자 오케이까지 하세요. 그 다음에요. 얘네 보니까요. 배경에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배경에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배경에 그냥 들어가게 하고 싶으면 이거 눌러도 되지 않아요? 요거요? 근데 요거 누르면 이상한 코드가 막 생기던데? 아 이거 누르지 맙시다. 이거 누르면 코드가 별로 이상한 게 생겨요. TDTH 필요 없는데 자꾸 생겨요. 이거 누르면.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합시다. 바디 누르세요. 여기. 여기 바디. 여기 바디. New CSS 룰 누르세요. 태그 누르세요. 아니, 바디라고 나와야 되죠. 그럼 바디라고 나오겠죠. 태그 하면 바디라고 나오겠죠. 오케이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카테고리 백그라운드 누릅니다. 브라우저 누릅니다. 이거 와인 7번인가요? 와인 7번? 와인 7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얘도 브라우저 한번 볼까? 어떤가?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우리가 코드를 고쳐나 코드가 지금 이상하게 됐나? 자, 바디 TDTH 안 생기죠? 곧바로 바디 하나 딸랑 나오죠? 오른쪽에 있는 스타일 시트로 하게 되면요. TDTH 이런 거 안 생겨요. 자, 근데 얘가 위치 이동 좀 해야 되겠죠? 일곱 번째 줄 바로 위에요. UL 위에로 바디 옮겨줘야 되겠죠? 바디가 스타일 영역이 좀 적용 영역이 넓잖아요. 그래서 스타일 영역 설정할 때요. 넓은 거 먼저 해주고 세밀하게 들어가거든요. 바디가 넓으니까 위로 옮겨야 되겠어요. 위로 옮겼습니다. 바디를 일곱 번째로 옮겼습니다. 저장. 자, 뭐 디자인도 혹시 이것 때문에 꼬이면 안 돼요. 네네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완전 좋아요. 여기까지.